동굴 덕분에 물 걱정 없다는 곳이 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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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기도 물 많이 나와요? 예, 1년 12달에 물이 어디? 끊기고 안 하고 나오죠, 거가. 어디? 한 3년 전에도 그물만 먹고 이 동물들 다 살았어요. 아, 3년 전만 해도요? 예, 머리에다 다 이고 댕기면서. 산에서 나온 뒤로 그래. 섬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동굴 약수. 약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섬의 반대편 해안가로 가야 합니다. 어디요? 어디를 가야 돼요? 구역으로 들어가야죠. 여를 가야 해. 갯바위 사이로 난 작은 바위 틈. 이곳에 아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다는 동굴이 있습니다. 동굴 끝에서 쉴 새 없이 물이 흘러내립니다. 섬이라 식수를 구하기 힘들었을 테니 옛날엔 더 고마운 물이었겠지요. 우리 마을에 아이고 보물이 보물. 이 물이요? 네, 보물물이요, 보물물. 옛날에 우리 저 마을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저 식수가 없어서도 겨울에 요 물 갖다가 밥에 먹고 뭘 먹고 그랬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아주 저 아 물 맛이요? 네, 물만 먹어보세요. 오, 오늘 진짜 물 시원하네요. 네, 시원해요. 그런데 동굴 벽 곳곳에 바다의 흔적이 눈에 띕니다. 바닷물이 오면은 여기가 딱 쟁겨갖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, 우리가. 바닷물이 빠져야서 물을 먹지. 아, 이 동굴로 바닷물이 들어온다고요? 예. 물이 지금은 안 짜요, 거기 있는 물은? 예. 아, 나 드셔보세요. 나가, 뭐, 저 짜면 어떻게 이거 먹어요, 이렇게요. 안 짜요. 좀 전까지 동굴에 바닷물이 꽉 차 있었다는데 물에서는 전혀 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하루 두 번 썰물 때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약수죠. 내 취해서 쓰다는 오늘만 갖고 나. 아버님, 네? 그럼 여기 바닷물 들어왔을 때도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?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? 아, 바닷물 여기 꽉 찼을 때는 안 들어가 보셨어요? 못 들어가지, 바닷물 있으면. 예, 신기해요. 우리가 생각해도 신기한 노인들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오면은 아이고, 거기서 물 나온 거 신기하다. 평상시에는 바닷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는 동굴. 그렇다면 물에 잠긴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?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동굴의 속사정 들여다볼까요? 밀물이 되면서 바닷물이 점점 더 차오릅니다. 동굴 입구는 어느새 막혀버렸습니다.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, 못 들어가. 꽉 찼어요? 네, 못 들어가요. 완전히. 제작진이 설치해놓은 카메라에도 동굴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는 약수의 비밀. 그렇다면 동굴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? 이게 아니고요. 교수님. 네. 짠맛이 안 나죠? 아, 이것은 지하수, 순순히 바닷물 위에서 떨어진 지하수만 받았기 때문에 짠물이 나올 수도 없고 맛이 참 좋아요. 맛이 참 좋아요? 네. 물맛의 비밀은 바로 섬에 있습니다. 주변으로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쫙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. 밀도가 큰 해수는 밑에 깔아앉고요, 일반적으로. 네. 담수는 위에가 있겠죠, 보면. 기름하고 물처럼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그 경계가 형성이 되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가면
바로 이런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담수 그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. 결국 담수의 유실을 막아주는 바닷물 덕분에 오랫동안 동굴 약수의 명맥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처음에 만난 동굴 폭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일부는 지평을 따라서 흘러가지만 그 일부 상당 부분은 지하로 침투해서 지하수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하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입자하고 입자 사이에 바위하고 바위 틈 사이를 통해서 쭉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흘러요. 그런데 그 길이 가다가 합쳐지거나 한 군데에서 모아지면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 아니면 천천히 여러 군데로 나올 수도 있고요. 보면. 알고 나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쉽게 달라지지 않는 건 사람들의 믿음. 동굴 약수를 떠온 날에는 식사 준비도 한결 수월합니다. 물만 넣어도 왠지 음식 맛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. 국물로 하니까 밥맛이 좋아요? 맛있지. 다르지 이것이. 이거 예금물하고 틀려. 이거 국물로 했어. 틀려요? 응. 그 머리, 마음을. 아버님 오늘 밥이 맛있나 봐요. 그러니까 조금 먹어봐. 맛있지 밥이죠. 왜요? 모르지. 물이 좋기랄까. 물이 좋아서 밥이 더 맛있어요? 오늘도 동굴 덕분에 고마운 하루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여름입니다.